고아하니 손님을 레나텔 양꾼?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돼요. 가위바위보만. 갑자기 충격적이네? 뭐가? 반갑군. 반갑군 친구요.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됩니다. 칼로스는 뭐여? 아무튼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돼요. 카렌인가 보네. 이런 거 넣는 거 보니까. 아우 조용해. 이런 거 보니까 하렌인가 봐요. 이런 것도 쓴다고요? 진짜로? 동전을 버려야겠다. 오락가락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? 아니면 그냥 이거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에서 한 스윙 더 들어오길 기도해볼까요? 정의를 실현하리라. 은폐장막으로 쓰기 싫은데 이거 죽은 적이에요? 오! 뭔가 의심스러운 소치 뭐야. 아니 여기다 뭘 쓰려고 그랬었는데 방금 전에. 뭔가 무서운데? 오 무기 좋아요. 일단은 하수인부터 가져오자. 그 시끄러운 소리 줄여. 아 이거 그림 아 그림자 발길 써놓을까? 아니면은 이번 턴에 상호를 그냥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해. 안전하게 갑시다. 안전하게 전북 찬 다음에 때려놓고요. 다음 턴에 그냥 그림자 망토. 오? 사냥꾼 비밀이 뭐지? 잠시만요. 아 뭔가 좀 불안한데? 아 일단 숨어 있을까? 일단 숨어봐. 아 이거 좀버리면 큰일 났는데? 오 이러면 좀버려도 큰일. 아직 아니야. 하수인 한 마리 더 나와야 돼요. 아 좀버리면 큰일 났는데? 아니겠지? 아닐 거라 믿자. 큐. 자 이제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돼요. 상어 낸 다음에 소겨우 스캡스. 자 제피정령 한 마리 내면은 다음 턴에 드로우 할 때마다 4D 드로우 할 때마다 8D 마나 채우고요. 드로우 할 때마다 8D. 야,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돼. 다른 거 다 필요 없어.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돼. 상대방이 1턴에 몰랠까 져야 되거든요. 져야지 두 장 뽑는 거여가지고. 처음에 주먹? 아니야. 처음에 가위 낼 것 같은데? 처음에 가위 낼 것 같으니까 보자기 내고 그 다음에 주먹 낼 것 같으니까 가위 냅시다. 이거 한 번 더 내고 이러면 드로우 할 때마다 12딜이에요. 드로우 한 장당 12딜? 나 처음에 뭐 냈었지? 처음에 보자기였나? 가위 제발 가위 내줘. 아 안돼. 가위바위보만 조금 잘했으면 킬각이었는데. 아 이건 실력 때문에 졌다. 실력 때문에 졌다. 이거 그냥 다음 턴에 상어 미리 내둘까? 그럼 거의 킬각인 것 같은데요? 물론 침묵 같은 게 없다는 가정하에.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배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함. 침묵 배제 그냥. 침묵 배제하고 다음 턴 킬각 노리자. 나루의 파편만 아니면 되잖아요, 그쵸? 아하 진짜 어떡해. 여왕님에게 근데 뭐 죽이는 거 아니면 다시 가져올 수 있긴 해요. 죽이는 거 아니면 다시 가져오면 그만이긴 해. 오 잠깐만 이러면 되지 않나?
그밥. 아, 안 되네, 안 되네. 다음 턴에 할 수 있네요, 다음 턴에. 동전? 굳이 비밀 통로까지 써야 될 이유가 있나? 일단 아무튼 거의 다 오긴 했어요. 다음 턴에 가위바위보만 이기면 그만이야? 아, 지면 그만이야? 아, 씨, 이기면이라고 그만해. 맨날 말로 이기면이라 해서 다 이긴다, 진짜.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. 상관없구요. 아무리 손패가 좋아도 이번 턴에 7마리 못 죽이겠지? 그건 진짜 말이 안 돼. 오케이. 이래도 한 마리밖에 못 내죠? 아! 한 마리 내놔야 되는데? 오, 다행이다. 하, 제발. 가위바위보, 제발. 져야 된다. 이긴다고 하지 마. 져야 돼요, 져야 돼. 탕어, 소겨우, 스캡스. 얘네 두 마리 내고. 이러면 2만 원 남죠? 그림자 밝게 하고 다시 내고. 자, 가자! 실력싸움! 실력싸움 들어가자. 진짜 이번에는. 주먹. 주먹 가위로 가자. 아닌가? 아, 생각하면 안 돼. 생각하면 안 돼요. 에이! 아무거나 내, 그냥. 지면 그만이야. 한 번만 지면 돼요.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2딜이어가지고. 한 번만 지면 돼? 아! 아니, 왜 맨날 이기는 거야, 진짜. 져야 돼. 나이스! 드디어 졌다! 드디어! 몇 판 만이야, 이게. 이거거든. 좋았다. 아니 근데 진짜 지기 힘드네. 진짜 지기 힘들다.